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영동의 낮 최고 기온이 38.6도로 전국 최고로 기록하는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절정을 보일 전망이라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달성군 가창면 신천변. 휴가철이지만 멀리 가는 대신 더위를 피해 집 앞을 나온 주민들로 집 근처 수영장과 물가에는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 아래에는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늘에 있을 때는 좀 견딜만한데 여기 햇빛 있는데 막 나오면은 막 숨이 막히고 덥고 땀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늘에 자주 있는 편이에요. 오늘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은 38.6도, 김천 38.2도를 기록했고 대구도 8월의 시작과 함께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덥다라는 말도 지칠 정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숨도 막히고 덥죠.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막 얼굴도 붓고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늘 밑에 좋은데요. 다리 밑에 공기도 좋고. 대구에는 열흘 연속 폭염이 이어지면서 낮에도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까지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나 조금씩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과 함께 온열질 환자도 급증한 가운데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을 때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자주 서늘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원한 물과 이온음료 등으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이시정이었습니다.